자,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풀영상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오슈의 시간이 왔고요. 머리가 좀 변했죠. 예, 단정하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 보안상사 정준하 머리 좋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예? 나락보관소 최단시간 복귀요? 그냥 관심의 영혼을 팔아제낀 새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채널 구독해놓은 이 대가리 깨진 구독자들도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복귀했어? 왜안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랑 연락되는 거 맞아요? 못 믿겠어요. 다른 데서 그러는데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그 어디였지? 맞아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얘기하기를 나락보관소 이 채널이 피해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런 댓글 달아놓은 게좀 있던데요? 아,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그. 방금 지인이 캡처본 보내줬습니다.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돈 받아내려고 협박하고 계좌 보냈다가, 상대 측이 우회 계좌 정보까지 경찰에 제출하고 나락이 신분 특정됐나 봐요. 피해자에게는 개뻥이고요. 돈 받으러 협박했다가 걸린 게 주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뭐 영상 다 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로 주고받고 한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카페에서 봤거든, 나도. 너도 봤지? 근데 막상 찾으려면 안 나온다. 정말. 댓글로 검색을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지금 올려주셈. 아, 그러니까 얘 내가 뭔 내용 찾냐면 랄프야 이 새끼가 그 해명 그니까 그 커뮤니티에다가 그 자기 구독자들이랑 주고받고 한 내용인데 그좀 너무 괘씸해갖고 이 새끼가 아저돈 때문에 하는 거 맞고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솔직히 돈안 주면 누가 이런 거 하겠어요? 저돈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 맞아요. 이거. 그지랄한 게 있었거든. 그거 존나 열받더라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오케이. 맞네.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 타임라인 순으로 해명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에 연락이 됐고요. 제가 처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나서 신나서 영상 만들었어요. 시발놈. 예. 이게 시발놈 스택이에요. 예. 예? 요거 아주 싸가지 없죠. 예. 싸가지 없죠. 예. 피해자 남동생분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었다. 공론화 시키는 쪽이 맞다. 라고 했고, 저는 이에 동조했고, 누나분을 설득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피해자 여동생분의 메일을 무시한 게 맞습니다. 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의견이 다르다 이거야. 이거 정말 싸가지 없죠. 정말 없죠. 예.
피의자분들과 허락받았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기 이기심. 순전히 자기의 이기심. 여동생 의견 묵살. 이후에 내가 메일 보냈는데 내 메일 확인 안 하고 커뮤니티 자기 멋대로 글 올렸네. 피해자분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골든타임. 저는 이때 글을 수정했지만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고 글을 어정쩡하게 마무리합니다. 예. 개소리죠? 개소리죠? 개소리. 예.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갑자기 영상 업로드에 동의한 적 없다고 공지를 합니다. 팩트죠? 이 당시 피해자 여동생분과 남동생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거야. 여러 댓글 읽고 연휴에서 댓글 피해자가 동의 없이 했다라는 게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죄책감. 이건 그냥 나 X됐다. 결국 사건 초기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왔던 메일을 열어보고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간곡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 지금 며칠 내내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그거예요. 광기에 젖어 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이용하는 게 이 새끼고요. 예, 그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깜냥도 안 되는 놈에게 칼자루가 쥐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댓글로 난리가 나니까 최초 제보자분에게 정보 받은 거 다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더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회 계좌번호 까면서 3,000만 원 돈 요구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제가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장난으로라도 저인 것 마냥 사칭해서 그런 일을 꾸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갑자기 영상 삭제 왜 했냐? 죄책감 때문에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연락 두절된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또 있네. 웃기시네. 당신 돈 받으려고 그랬잖아. 당신은 탈독 수용소 행이야. 딱 기다려 잡힐 준비는 아니라.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족 같은 언론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두렵지 않대. 수익은 달달한 게 맞습니다. 이게 달달이라는 표현.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로? 예. 미친놈 아니에요? 달달하다. 하지만 수익 달달해 채널 삭제는 못해요. 크크크크. 맞긴 하죠. 여기서 그냥 나는 완전 무너진 것 같아. 이거 이 사람 저기 그 옹호하던 사람들도 맞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맞나.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솔직히 나락보건소가 솔직한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나락보건소 아니었으면 미랑 성폭행 그 가해자 사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겠냐?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게 해준 나락보건소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알렸으니까 나락보건소는 잘한 게 맞아.
라구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우, 지겹다. 예. 그냥 지겹다. 저는 이제 그냥 지겹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만해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최단 기간 복귀를 했는데, 피해자분의 연락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제가 보내도 연락도 저리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래. 아니, 무시할 땐 언제고, 여동생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무시할 땐 언제고. 피해자분 끌어들이지 말고 가해자에 집중합시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갖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아야 내가 갖다 조합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근데 이제 울고 있는 사람이 아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냥 됐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이제 네 의견 중요하지 않아, 내 정의감이 먼저야,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떻게 흘러가는 거. 전 진짜 다시 채널 만든 것도 좀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사람이라는 게 쟤는 그러니까 좀 뭔가 참 그 예상을 빗나간다, 나락보관소라는 애는. 예. 하여간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요 며칠간, 글쎄요, 오늘 이후로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예. 굳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피로감이 심해지네. 가슴 아픈 일이고 화가 진짜 나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지만 저 새끼들 때문에 좀 굉장히 피로감이 커진다. 예.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오시 끝나고 미스테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죄 온상 다크웹, 온갖 자료 유통 거래 심각, 다크웹이요. 저는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간 난 괴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크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쇼핑몰로 따지면 어둠의 쇼핑몰이야. 막 총도 거래가 되고 뭐 마약도 거래가 되고 무슨 뭐 폭탄 같은, 싸제 폭탄 같은 것도 거래가 되고 뭐 제조법 이런 것들,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약물, 불법 소지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예, 뭐 장기도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가 이거에 한번 꽂혀가지고 알고리즘 타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다크웹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뜨는 것들 봤는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좀 원래 있긴 있는데 좀 많이 부풀려진 게 있지 않나, 사람들한테 약간 괴담처럼. 다크웹
손쉽게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대구대학교 사이버 보안 연구실에서 2,800개의 다크웹 사이트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했대요. 예. 폭력적인 영상과 아동 성착취물이 넘쳐났었고 공유나 구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세 번의 암호화를 거쳐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강력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갖 자료가 꺼리낌 없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그러니까 다크웹은 그러니까 뭔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음흉한 새끼들 정말 그 심해 맞아 심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다크웹은 그냥 넷상 심해어들 생활하는 곳을 뭐라 그러지? 넷상 심해어들 주둔지? 주둔지 터전 서식지 그렇지 서식지 그런 느낌이야.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달라는 거 하나도 없고 이메일 인증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뭐 정보가 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돈 되지 않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반 이름 학생들 성적표도 올라와 있다고. 부산 서울 세종 울산 땡땡고등학교 나오고 인스타 트위터 SNS 같은데 검색해보면 신상이 추적되지 않냐. 신상 박제라는 사이트에는 개인정보와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 사진이 경쟁하듯이 올라와 있다고.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민증 주어서 그 사람 신상 따가지고 민증을 주어갖고 그 민증 이렇게 그대로 사진 찍어갖고 다크웹에 올려버리는 거지. 지갑 분실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 10대는 18,000여 건이 있었고 20대는 4,000여 건 들었다. 아니 근데 나는 신상 따이는 게 두렵지가 않아. 뭐 모르겠어. 그냥 나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상은 허벌이야. 이미 내 신상 허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공개되고 그런다 그래서 뭐 내가 두려울 게 없긴 해. 다크웹 봤습니다. 자 다음 김호중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김호중 때문에 무너진 천억 단위의 엔터 회사가 다 떠나버렸다. 소속 연예인들이 예. 정말 바보 같아요. 그죠?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고 본인만 처벌 받으면 되잖아. 아, 제가 닮았다고요? 김호중을? 아, 성격도 닮았다뇨.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싹바가지 없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예. 손호준, 김광규, 이철민, 공정환, 김승현, 김호창, 개그맨 허경환, 안지환, 요리연구가 정호영, 봉준근, 이동국,
김선근, 한영, 금잔디, 홍지윤, 안성훈, 영기, 정다영, 강예슬, 안예인, 그룹 TNA. 가수 연기는 5월 말에 공식적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상호간 협의하에 재계약 없이 생각엔터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며 많은 직원 동료분들과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거 진짜 와 같이 일을 아니 김호중이 잘못한 건 김호중이 그냥 생각엔터에 있는 그 한 명의 연예인의 그 그냥 저 소속돼 있는 사람이잖아 개인이잖아. 아니 생각엔터테인먼트랑 이거 너무 좀 뭐 연좌제도 아니고 관련 있는 이게 무슨 같은 기획사라는 거 말고 무슨 관련이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SM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누구냐 그 강인 음주운전 오지게 했던 애 그 강인이 그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연예계에서 막 뭐 퇴출되고 방송 정지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슈퍼주니어도 활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라면은 왜 이렇게 과하지? 라고 했는데 딱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연예인들 그 개인으로 따지는 거랑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매니저랑 이 대표랑 요 스태프들이랑 좀 한통속이었어. 예.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덮어주려고 김호중이 해서는 안 되는 짓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한통속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쨌건 이 소속 연예인들의 매니저도 할 것이고 로드 매니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제 그 연예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범죄 행위를 했잖아. 예.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연예인들은 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박살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 참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노. 네, 채팅창에 생각이 없었노. 근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짧았지. 예. 네. 김호중 한 명이 너무 큰 피해를 줘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김호중은 KBS에서 출연 정지를 당합니다. 예, KBS에서 출연 정지가 돼요. 예.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김호중에게만 엄격해요? 아니 정치인들도 누구야 이렇게 이뻐? 아 저기네. 아니 고우시긴 하다. 아니 나이가 50대 아니야? 진짜 이쁘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배우 같냐 꼭. 영부인 중에 제일 이쁘네.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했는데 걸그룹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였음. 왜 김호중에게만 엄격해? 왜 연예인들에게만 엄격하냐고. 이 음주운전 저지른 정치인들은 뭐냐? 뭐 니들은 뭐 천룡인도 아니고 오히려 니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북 김천의 김호중 소리길 철거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이따가 미스테리 할게. 그거 보도록 하여라. 고맙다 벌구야. 씨의 팬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 반대 성명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팬들은 여론에 못 이겨 소리길을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철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김 씨에 대한 여론적 단죄가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각각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님들아, 김호중 갤러리 님들아, 그게 맞아요? 김호중은 뺑소니를 했잖아. 치고 도망갔잖아. 어? 사건을 은폐하려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례 없는 그런 연예인 감싸기를 했잖아. 아니 제메이엠 같은 경우는 저 걸렸겠죠? 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쓱 창문 내리고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라고요? 부세요? 이걸 딱 불어서 더더더더더더 불어가지고 아 이거 저 음주운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뭐 어쨌건 저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받았잖아. 처벌받았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아? 김호중이랑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약간 늪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음주, 뺑소니, 증거인멸. 그래서 뭐 김호중 갤러리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경력 단절을 시키고 저 사람들도 캔슬 컬처를 당해야 옳다. 우리 호중이도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이 처벌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가? 이재명은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사칭, 음주운전, 선거법 위헌과 전과 4범이라고요? 아, 제메이햄이 4범이에요? 홀리쉣. 공식적으로 4범이야?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약간 위험한 발상인가, 이게? 깨끗한 정치인이고 깨끗한 대통령. 근데 너무 무능해서 나라 경제를 씹창 내놔. 그 이상한 규제 존나 만들어가지고 막 그지같이 막 나라 국정 운영을 해. 그래가지고 더 살기 팍팍해지는, 우리 실생활에 팍팍해지는 그런 그지 같은 정치를 해. 정말 무능한 대통령 vs 전과 4범. 뭐 과거가 좀 더러워. 근데 대통령을 너무 잘해서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줘. 우리의 삶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잘해. 그래가지고 운영을 잘해갖고, 나라 운영을 잘해갖고 자기 임기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냈어. 유능한 대통령. 다만 과거가 더럽다. 무능한 대통령. 과거가 깨끗하다. 어떻게 생각하네? 네. 1번 혹은 2번으로 해줘봐. 1번 무능. 그래도 정도의 길을 가야지. 사람이 깨끗해야지. 1번. 나는 실리주의야. 삶이, 내 삶이 살기 좋아지는 게 먼저야. 저 사람의 과거가 어쨌건 지금 있는 일은 아니잖아. 2번. 2번이 맞네.
다들 좀 그 효율을 좋아해 지금. 효율이 좋아야지. 대통령 뽑아놨는데 그 임기 기간 동안 효율이 좋아야 대통령이지. 예. 정치인 개인사 깨끗한 게 나랑 알바임. 근데 저도 2번이에요. 저도 2번임. 나도 2번이야. 아니 솔직히 뭐 과거 더럽고 뭐 그런 거 솔직히 허물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아니지. 하나를 봤는데 그 이후로 엄청 개가 천선하고 사람이 갱생의 길을 가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무능한 대통령이 있으면 막 거지 같은 규제 생기고. 애초에 능력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결과론을. 닥치세요. 두인 씨. 이름도 두가 들어가네. 두인 씨 닥치세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 생각 꺾으려고 하세요? 효율이 좋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나는. 과거 들어온 놈 뽑는다고 내 일상 달라지는 거 아니면 무조건 현실적으로 가야지. 내 말이요, 마산의 쿠스님. 아니, 우리 좀 통하네요, 여러분들. 예? 배신감이 너무 커요. 예. 배신감이 너무 커.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다, 이거야. 어? 뭘 배신당했냐고? 아니 여성가족부 없애준다며. 청년의 삶을 좀 더 살기 좋게 해준다며. 어? 해외 직구 좀 하려고 좀 싸게 살라 그러니까 해외 직구도 막아버리지. 아니 뭘 잘했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을 내잖아. 거기다가 뭔 지금 노인들 노인네들만 엄청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국민연금 이거 여론조사 봤어요? 어? 더 많이 내고 어쩌고 저쩌고 더 덜 내고 어쩌고 안 내는 방법 없냐고. 그러니까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 뽑을 거였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 뽑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어? 두인 씨,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욕하셔야지 왜 이재명을 띄워주세요? 한쪽을 후려치면 한쪽 후려치면 되는 거지 왜 한쪽을 후려치면서 한쪽을 띄워치시냐고요? 지금 그 논리신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2년, 이제 2년 했어요. 예? 한참 남았어요. 네. 홍합 껍데기 좀 벗고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짬뽕에 넣어서 먹으려고 지금 여기 써놨어요. 네. 나중에 이거 벗겨서 홍합 껍데기 그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짬뽕 끓여 먹으려고요. 예.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 참 이쁘네요. 이뻐요. 이쁜 마누라를 두셔서 참 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옵시다.
김호중 겔에서 공식 입장이 이런 정치인들은 뭐냐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무런 타격 없이 지금 저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근데 이거는 일만은 현재형이잖아요. 예. 일만은 현재형이야.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저 뭐야 지금 이재명이 지금 조국이 음주운전 해갖고 걸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정치인이랑 엮으면 안 되는 게 좀 난 좀 비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 정서랑 그때 국민 정서랑 같냐 이 말이야. 어? 점점 그 허들이 높아지고 있잖아. 김호중이 최근에 잘못을 해가지고 캔슬컬처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참나. 아무튼 뭐 저 KBS 저 출연 정지됐다고 하는데 뭐 MBC랑 SBS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던 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는 정말 예. 오히려 좋으려나? 다른 이제 이 사람들 FA잖아. 와, 많기도 하다. 진짜 많다. 이 사람들 기획사 다 나간다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다. 같은 기획사인데 그 기획사 있는 직원들이 졸라 음침해갖고 음용해가지고 김호중 도와주는데 일조한 대표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회사 사람들 더러워서 나가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야 진짜 이례적이다 이례적이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돈 잘 땡기는 고래 한 명 챙기려다가 생태계가 멸망했다. 야, 요 표현 괜찮나요? 예. 정말 돈 잘 벌어다 주는 고래 한 명 지키려고 하다가 생태계가 아예 그냥 박살나 버렸어. 손호준 배우도 저기 있었대요.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는 안 부르세요? 오늘 약간 방송에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걸 많이 하시네. 노래 안 하세요? 성지합 창단 안 하세요? 약발방 안 하세요? 예. 예. 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머리가 너무 이뻐서. 예. 홍합 좀 벗어주세요. 예. 이따가 짬뽕 먹을 때 홍합 다시 벗겨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합이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뒤집어 썼어요. 예. 감사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별로예요? 아니 왜 이렇게 머리 갖다 아니 머리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 너무 이쁜데 내 머리? 예? 아니 머리 이쁘지 않아요? 볼륨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렇게요? 네. 예. 섹시한가요? 멋진데요? 무슨 일이야? 얘는 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었구나. 짜장님 감사합니다. 와. 된장찌개를 좋아해 불러주세요 이응은. 된장? 갑자기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었던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함께 할 수 없죠 아이고 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갔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o you say? 하하하하 You wanna fight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Huh? 하하하하 What the fuck are you doing? Bro? Old? No! Not old! I'm very young. Okay? 앙키 뭐지? Fuck you, Adam. Fuck you, Adam? You shut up, fuck you, man. Hey, Damien. Mr. Damien. You shut up, fuck off. What the fuck are you doing?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disgusting face. Okay? I think I really actually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and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Okay? What are you doing? Fuck you go to hell. Okay? Shut the fuck up, man. 제 머리에 대해서 오늘 이게 비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경고를 드릴게요. 제가 내일도 이 머리를 할 텐데 내일도 홍합 껍질이니 뭐 무한상사 정준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사이버 가수 아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구만 난리야. 이상하게 돼. 족간지인데요? 방송이 집중이 안 될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제 머리가 중요한가요? 방송의 흐름이 중요한가요? I think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Okay? Everything's gonna be okay. 앙키 뭐지? 키우 못 끼기나. 아 진짜 씨.
아, 풀영상 댓글에 뭐라고 달릴라나? 다 머리 얘기할 것 같아. 아, 짜증나. 아! 형님 가발 얼마인가요? 나가 뒤지십시오.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할까요, 다시? 이건 어때요? 아, 이게 나 차라리? 알았어, 이렇게 할게. 아예 넘길게. 아니 머리가 얇아갖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머리 넘겨도 안 넘어가요. 자꾸 내려와요. 힘이 없어갖고 머리가 모근이 예 숏컷 페미 같아요. 엉덩이 탐정이 뭔데? 아, what did you say? What are you think about?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아, 짜증나. 나 그냥 머리 자를까? 머리 기르지 말까? 어, 이 정도로 뭐라고 할 정도면 나 머리 그냥 차라리 짧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숏컷 하자, 그냥 숏컷. 아. 그냥 저 그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그거 할게요. 이제 장발 도전 안 하고, 예. 아이비리그 컷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가장 유아인이랑 싱크로가 비슷한 아이비리그 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를게, 그냥. 징그럽다, 아주 그냥. 내일 코아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내일 머리 자를게요. 예.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내 엉탑, 엉덩이 탐정 가지마. 오늘 방송했던 거 랄프야. 네. 그 소통할 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머리가 진짜 엉덩이 탐정이랑 굉장히 좀 싱크로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거 이제 화면 반반 갈라갖고 이거 이 사진 말고 엉덩이 탐정 절반, 내 얼굴 절반 해가지고 엉탐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자.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튜버 빅페이스. 예, 빅페이스가 살펴본 연돈. 야, 안 돼, 랄프야. 네. 그냥 저 안방에서 저 갖고 와. 그 머리띠 갖고 와. 머리띠 갖고 와. 안 되겠다. 이 새끼들 계속 이거 안 바꾸면 엉탐잼. 유튜버가 빅페이스가 살펴본 돈가스 연돈에 대한 이 최신 근황인데요 하는데 엉탐 씨가 보기엔 연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엉탐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제가 예, 정말 머리를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셜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됐죠? 아니, 뭐야, 머리카락이 없네요, 옆에?
여기 뭐 뺨빵 난 것 같은데? 옆에 머리카락 어디 갔어요? 옆에 스크라치가 너무 크게 났는데? 다시 됐나요? 됐죠? 예. 축구 선수 머리. 괜찮죠? 아, 조규성 괜찮지?